하양 입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식 시의 연안시 19세기 후반이고요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국가가 왕성하게 필 때부터 주역께서 향취가 특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조리법입니다. 1. 국화꽃 두 대를 주머니에 넣는다. 매화, 연꽃 등 향내가 있고 독이 없는 꽃도 할 수 있다. 2. 수리 한 말 속에 1의 주머니를 달아 넣거나 꽃을 위에 뿌린다. 유자 껍질은 주머니에 달아 술독 위에 단단히 덮는다.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. 주머니 독이 필요합니다.